네, 안녕하세요. 복피디입니다. 오늘의 추억의 물건은 한뮤직 1997년 2월호입니다. 아,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대박이었어요. 뭐 지금은 대박 아니지만 이 당시엔 대박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시대가 우리나라 잡지의 표지 모델이라는 게. 한뮤직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일본 음악 특집으로 한답시고 시대를 표지 모델로 할 줄이야. 장난 아니야. 이때는 진짜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97년 2월이었으면 제가 이제 고3이 끝나고 제가 구치학번이거든요. 이제 학교로 들어가기 전이었죠. 학교 다 떨어지고 어디 대학교 들어갔는데 추가 합격으로 저희 개원 조형예술대학 들어갔거든요. 아주 우울했던 시기입니다. 음악밖에 저를 달래주는 게 없어요. 근데 어쨌건 간간히 사보던 한뮤직이었는데 서정과니까 시대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장난 아니에요. 와, 이거 사야 된다. 지금 대학을 대체 어떻게 뭐 다닐지 뭐 미래 전혀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이것만 산 거죠. 한뮤직입니다. 97년 2월이에요. 저희 암울했던. 이것 봐. 꽂아놨는데 시대야. 시대가 날 째려보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건 시대가 1년 뒤에 세상을 떠나죠.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한뮤직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지구촌 영상음악 잡지 했는데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빨리빨리 좀 할게요. 하지만 그래도 길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첫 표지는 어머 정우성 형님네. 메인이 아니네요. 그 당시에는. 뭐 서울제주 아카데미? 오,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촌 영상음악하고 한뮤직은 약간 차이점이 확실히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진짜 잡지라면 여기는 약간 음악에 관심 있는 실질적으로 음악 업계의 종사자들이라든가 직접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광고가 좀 많이 실린 편이죠. 지구촌 영상은 이런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음반 광고는 여전하네요. 와, 이 당시에는 에비타 어머어머 마돈 카니발 컵스 베이베 그죠. 이 당시에는 이런 밴드들도 많이 한국에 소개되긴 했었죠. 여기는 뭐 제가 장국영 아 안타깝습니다. 이대에도 아직 돌아가시 전이네요. 컴백했다는 그런 게 있고요. 정말 이상하네요. 이 레이블은 잘 몰라요. 이쪽 레이블은 들어본 적 없고 휘트니스턴 아직도 살아있었고요. 아 EMI 나중에서 알게 된 조지 헤슨의 위대함 마이클 로스트랑 있네요. 마이클 로스트 조용남 요즘에 재판 중이죠. 노다웃이 나왔습니다. 90년대 노다웃. 돈스피크. 아이씨. 옛날에 밴드 할 때 그 누나가 돈스피크 불렀는데 그 성악풍으로 그거 교회에서 성가대 느낌으로 돈스피크 불렀는데 뭐 하시나 불러나. 부시가 있고요. 마릴린 맨슨 대박. R&B 이 당시에는 좀 얼터너티브가 유행했기 때문에 메틀이 좀 많이 침체되긴 했습니다. 콘같이 하드코어라든가. 에휴. 좋은 시절 다 갔었죠. 유튜브가 있었고요. 본조비, 원터널스, 메탈리카. 메탈리카는 살아있지만 로드 앨범도 약간 좀 힘들었죠. 솔직히 메탈리카 팬으로서는. 음성 사실 락이 좀 많이 침체되고 R&B가 점점 얼터너티브 이후에 R&B 얼터너티브? 근데 좋긴 좋았어요. 매니아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립니다. 고딕, 둠메타, 잉베이 마스트림, 토미 페이지 등 NWOBHM New Wave of the British Heavy Metal. 하, 추억의 단어, 추억의 문자. 재즈, 헬로윈. NDDS, 헬로윈 파워 앨범 괜찮았죠? 네. 이거 봐, 이거. 악기. 그러니까 지구촌 영상에 이런 광고 없었는데, 기타, 이런 거, 악기, 이런 광고 많아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는, 이 당시에도 삐삐입니다. 삐삐네요. 앰프. 와. 장난 아니죠? 마이크 광고, 한뮤직. 타워 레코드 광고네요. 타워 레코드. 와, 진짜, 나 진짜 좋아했는데, 타워 레코드. 아, 그 사진, 그때는 디카 그런 거 없었으니까, 타워 레코드가 어땠는지 지금 계속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타워 레코드의 정면, 그 강남 타워 레코드 자주 왔거든요. 강남역에 있는. 정말 노란색. 들어가면 2층. 그러니까 가게 건물이 다 CD인 거야. 미치는 거지. 특별히 살 곳도 아니고 있는데 계속 앨범 TV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시키가 있네요. 잭슨 타워 레코드 명동점 세단장.
명동도 가봤어요. 이거 봐, 음악을 CD를 듣게 해줬다고요. 그때는 유튜브 없으니까 음악을 뭐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거라. 아 진짜 이 기타들. 아 그랜보넷이 나오네요. 인터뷰. 그랜보넷 아시죠? 알카트라즈, 레인보우, 어 임펠 테리. 여기 그 디스코그래피가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펠 테리 때 좋아합니다. 물론 그 레인보우 때도 좋긴 하지만 임펠 테리가 가장 요즘 들어도 세련되지 않나 어색하지 않고. 실버 체어 나오고요. 글렌트, 우리 글렌트 형님 이제는 안 하신다는 주다프리스트. 아 이제 저 주다스 라이브 갔었잖아요. 진짜 멋있어. 대박 멋있어. 옛날에 무슨 케이블 TV에 제가 나왔었어요. 와 화이팅! 예, 최고 최고! 자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하여간 주다스 프리스트 심포니 X 진짜 추억에 이 북유럽풍의 마스크들 졸라 무서운 형아들. 얘는 잘 모르겠네요. 일렉트론. 아 모르겠어요. 어 매너 마초 형들. 이거 매너를 어떻게 알았냐면 XJAPAN의 젤러시 앨범의 프로듀서가 매너 프로듀서였다고. 그래서 매너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앨범을 다 들어볼 수가 없는 거라 음악은 되게 단순해요. 나중에 들었다니까 유튜브 생기고 나서. 잘 몰라요. 이분 잘 모르겠고요. 트리플 기타의 세계. 트리플 기타 하면 이글스죠. 이글스. 그 뭐야 레너드 스키든가 그쪽도 그 스윙. 아 여기 있네 레너드 스키든. 스윗 홈 알라바마 기타리스트 관련된 거. 도미니온 모르겠네요. 아 진짜 한미지군 옛날 지금이나 봐도 모르는 밴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맛에 본 거야. 와 이런 애들 있어. 와 이거 들어봐야 돼. 근데 뭐 어떻게 들어? 어 구할 수가 있어야지. 세계 메이저 마사기 끄고 있는 대 메이저 레이블 EMI 비틀즈 조카커 엘튼 존 대박이었네요 레이블. 아 패셔 보이드 보이고요. 볼크로 가르쳤던 진기 공연들. 마릴린 맨슨가 있네요. 기자 갔다 오고 이제 블로그 좀 후기 쓴 거죠. 지금은 블로그야. 요즘 블로거들이 서잘해. 후. 씨. 메틀리카 뉴스가 나오고 스티브와의 사고 소식. 스콜피언스의 네바논 공연. 아 포이즌 멤버들이 그나 진짜 그 당시에도 거의 쓰러져가는 스타들이었는데 메틀리카는 다시 부활했지만 콘서트 기자도 있고 김벽동 레브 모르는 분입니다. 박혜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 뭐 하시고 계시나. 락앤롤 코리아 나이리 나이리 세븐 미쳤나봐. 입장료 15,000원이네 CD 한 장 값인데. 아 이런데 갔어야 했는데 왜 나는 안 이런데 왜 안 갔던 거야 도대체. 할 일도 없었던 게 블랙 신드롬 제트 모르겠고요. 블랙홀의 일어나 그 노래 요즘 노래 좋아합니다. 크라인넛 전설이죠. 이스크라 모르고요. 토이박스 미스터로 뭐 모르고 있고요. 위퍼 모르겠고 칼파는 알고. 우리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블랙메탈 레이니스턴 꿈에 레이니스턴의 꿈에 들어보시고요. 사두 뱀대가리 대박. 그 당시에 이 사두의 앨범을 듣고 와, 한국이 데스 진짜 멋있었는데. 크래쉬 하면은 뭐 크래쉬는 제 중학교 때 데뷔했는데 대박이었죠. 그 당시에 막 친구들끼리 서로 설렁설렁 했었어요. 이게 외국 밴드다 아니다 이거 한국 밴드다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외국이지 한국 밴드냐. 근데 지금 들어오지만 다 좋았지만 드럼이 좀 아꼈다는 거 부산이 날 뜨고 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네. 집중 영상하고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모르는 게 많아. 컴필레이션 앨범 소개고요. 완전 앨범 홍보글이지 뭐. 조지 마이클 아이고 줄리아 홀리우 이글레시아지. 홀리우 이글레시아. 홀리우 이글레시아. 아휴 우리 조지 형 바이바이. 이번 모르겠어. 오수석 들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잘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영어 비디오 특선 이런 거 좋아했죠. 아이고 존 캐시 도노반. 아하 존 캐시.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자니 캐시? 자니 캐시구나. 자니 캐시라고 하네. 존 캐시가 조니 캐시. 어 발음 이상해. 애독자 상품. 네. 스티브 바이 대하고 우리나라 왔었구나. 이것도 안 갔어. 뭐 했냐 나 하긴 학교 떨어져가지고 뭐.
촉촉이 다 떨어졌어. 대학교 된 거를. 드디어. 그러니까 한뮤직이 옛날에는 코너 해가지고 기존의 그런 일반적인 잡지랑 달랐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엄청 기획을 했나 봐요. 머리를 싸매고 책 속의 책이라고 한 주제를 깊게 파는 그런 코너를 마련한 거죠. 이거 전에부터 있었는데 하여간 저도 집에 이제 한뮤직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딱 눈에 띄는 거라. 이거 먼저 하고 뭐 나머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일본 락이라고 하면 XJAPAN이었죠. 딱 떠오르는 게 뭐 라크앤시엘이라든가 뭐 글레이라든가 버티 뭐 그런 거는 그 당시에는 아직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전에 이 잡지 뭐 다른 쪽에서 버티 라이브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짤막하게.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일본 음악 일본 락이라고 하면 XJAPAN이 대부분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였죠. 폰트 봐. 씨. 요즘 쓰지도 않는 어마무지하다. 씨, 무섭다. 이런 뭐 이런 역사를 막 해서 그 당시 어떻게 했고 막. 근데 대부분 이제 XJAPAN의 내용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죠. 그 마우아우가 훨씬 더 유명한데 XJAPAN보다 라우드 있으나 하지만 이 당시에 우리들이 가장 좋아했던 건 XJAPAN이었으니까 XJAPAN 연대가 따로 나올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XJAPAN이 XJAPAN 어떻게 지금에서 알게 됐잖아요. XJAPAN이 왜 해체했는지 토시가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빠졌다기보다는 사기당한 거지. 그래서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히데가 죽었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 히데는 도대체 왜 죽은 거야. 그것도 진짜 저는 XJAPAN 라이브를 갔다는 거 한국 라이브 대박. 코코벤 나오고 이 당시 하드코어가 유명해서 유행할 때라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같은 거 그거 막 있잖아. 이거 1년 후에 H.O.T의 열마초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을 그대로 베낀 말이 돼. 씨. 옛날 얘기니까. 그리고 또 매드캡슈 마켓이라고 하드코어 뺐는데 전 이거 아이스 들어요. 제가 일본 가서 얘네 음반을 사왔어요. 최고예요. 제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뮤직비디오 감독도 꿈이었지만 밴드하는 거 꿈이었거든요. 취미간에 진짜 밴드. 그래서 고등학교 고3 때 그 뭐 예술제 때 무대 한번 섰었고 대학교 때 밴드하고 직장에서도 밴드 보컬 했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매드캡슐의 음악이었어요. 하드코 랩과 노래와 막 그 베이스의 둔탁함 믿음감 드럼 매드캡슐. 매드캡슐 음악을 대학교 때 했었어요. 카피돼서 워크라는 노래를 카피했었는데 다들 죽인다고 했었는데 홍대로 바로 갈 걸 그랬어. 그때 내가 시시만 와이프가 볼 수 있으니까. 자 슈퍼 정키몽키도 있고요. 하이스탠드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라든가 재즈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깊죠. 우리나라의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나라의 그 예술적인 정점은 70년대였고 그의 그 대통령이 이상해가지고 전부 다 죽였죠. 우리나라의 모든 연예 그러니까 예술계통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음악의 연대사라고 그런 얘네 라디오 프로그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간 뭐 자세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박정희 시대에 정말 정권 유지를 위해서 탄압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일본에 비해서 절대 뒤처지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서야 이제 K-POP이라고 이제서야 꽃을 피웠지만 70년대 음악을 듣더라도 지금 듣더라도 전혀 뭐 꿀릴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꿀릴 게 없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더라도 일본 음악과 비교해서 전혀 꿀릴 게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재수없었던 게 뭐 일본 개화하고 막 근대화 시점에 일본의 이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제 생각에 일본 침략 이후 일제시대 때부터 나라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대부분 여러 사람 그러겠지만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뭐 그 중에 하나는 약간 이 문화 우리의 문화 우리가 충분히 대중문화로서도 음악이라든가 락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이겨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작품을 낼 수 있는 시기였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 그 내부적인 환경도 너무 억울하다.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그 독재자들 때문에 어쨌건 쓸데없는 건 아니지. 하여간 그랬습니다. 일본어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K-POP이 유명해지고 하면서 어떤 나라에서는 K-POP, K-ROCK, K-DANCE 뭐
한국의 대중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의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거는 좀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거의 뭐 지금도 아닌데 뭐 대부 락에 기원하고 저는 요거를 이제 읽었죠. 라우드니스 이게 여기 있는 앨범은 특히나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 음악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가 아니어서 이 앨범들 전부 지금도 개방되다도 못 가고 근데 유튜브가 다 있어가지고 다 찾아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 많죠. 이지호라고 예전에 라우드니스로 온 보컬 전신 밴드고요. 이지호 유튜브에 춤 나와요. 그다음에 요코지키 아츠시는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거 이후에도 나오는데 랜스 오브 드림이라는 그 밴드를 하면서 그 음반을 황순상이라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샀다는 거죠. 집이 좀 살았어, 애가. 내가 봤을 때 CD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빌려서 테이프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엑스제펜의 블루블러드, 그때는 엑스였죠. 블루블러드 앨범도 이건 당연히 소개가 돼야 되는. 사실 얘네 때문에 일본 이 기사가 기억이 됐으니까. 앤썸 있고 라우드니스 앨범, 아까 얘기했던 이지오의 보컬이 오면서 이때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게 뭐냐면 라우드니스의 라우드니스 앨범에 베이스가 타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엑스제펜이 90년도 도쿄돔 라이브, 젤러시 앨범 도쿄돔 라이브 끝내고 타이즈가 탈퇴하면서 가입을 했던 게 라우드니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활동을 하다가 탈퇴하는 게 더티 트러시 로드라는 밴드를 하죠. 여기서 나와요. 좀 이건 잘 모르는 애들이고. 랜스 오브 드림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되게 사운드, 그러니까 진짜 사운드 진짜 좋아요. 근데 보컬이 되게 변태야. 그거 기타 플레이도 되게 변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트레이트한 그런 쫙쫙,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펑키하다고 해야 되나? 메틀인데? 익스트림 같이. 그런데 보컬이 너무 변태여서 목소리가 괜찮아요. 괜찮고. 여기 더 트러시 로드라고 타이지가 만든 밴드죠. 여기 중에 뭐지? 무슨 뭐 노래가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압니다. 이게 더 트러시 로드가 사실 그 기타라든가 베이스니까 연주 쪽인 사운드가 짱짱한데 보컬이 좀 약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막 에어로스미스 같기도 하다고 갑자기 ACDC로 바뀌고. 그러니까 사실 보컬 복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타이즈는. 만약에 약간 보컬이 괜찮았으면 이쪽에서 괜찮지 않았는데 뭐 사실 그쪽 아메리칸 록 스타일의 보컬을 찾기 힘들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동양 쪽에서 힘들었을 텐데 어쨌건 타이즈가 원하던 플레이를 하기에는 보컬이 좀 받치지 못했지 않았나. 근데 그리고 이 앨범을 들어오면 음악색도 왔다 갔다 해요. 막 일반적인 락을 하다가도 뭐 아메리카노락 하다가도 근데 그중에 이제 어쿠스틱 사운드, 기타 사운드가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건 진짜 타이즈는 그건 진짜 죽이는 것 같아요. 마이가 더 스트러시 로드는 뭐 일반적인 락 팬이라면 꼭 엑스제펜이나 타이즈나 안 좋아해도 들어볼 만한 밴드고요. 근데 데드엔드는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비주얼 계예요. 그래서 엑스제펜이랑 거의 동시대에 나온 밴드인데 얘는 약간 루라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FN의 후배가 루라시 다 모르죠? 알 리가 없지. 알 필요도 없고. 어쨌건 루나시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 사운드나 그 모한적이고 좀 애매하고 아방가르드한 사운드가 있어요. 루나시도 초기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네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얘네도 아마 2000년대 지나서 재결성을 하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80년대, 90년대 영상과 2000년대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이했던 거 아웃레인지라고 여기도 기사 나오는데 한글 발매를 했다가 일본 밴드라는 걸 모르고 발매한 거야. 아니면 속였던가. 뭐 설마 해서 걸릴까 했는데 일본 밴드라는 걸 알고 이게 수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앨범을 저 샀죠. 이 앨범은 하버스터라는 명동에 저거 지구촌 영상음악 할 때 말했던 그 아니구나 지구촌 영상음악 때 얘기하는 거 사례의 추억 할 때 말씀드렸던 하버스터라는 중고 CD점에서 아웃레인지를 샀죠. 사운드 좋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는 사실 락으로 따졌을 때 이제서야 이제 90년대 후반 지나 2000년대 초반 2010년도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락 사운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메이저로 치면은 넥스트가 최고였고 그 다음에 언더 쪽에는 뭐 노이즈가든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락 밴드도 사운드도 근데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 90년도에 아웃레인지의 사운드 보면 진짜 그냥 미국 사운드예요. 물론 미국에서 녹음을 했겠지. 근데 이게
너무 다른 거야 한국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기타를 좀 잡으면 드럼이 약하고 드럼 기타를 조금 잡으면 베이스가 안 들리고 막. 그러니까 프로듀서 자체에서 락, 특히 트러쉬라든가 뭐 그쪽에 대한 프로듀서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조금씩 지나야지만 노하우가 쌓이면서 조금씩 그거를 본연의 사운드 찾는 게 아닌가. 그에 반해서 정말 신해철 씨는 대단하지 않나. 넥스트의 사운드는 진짜. 근데 또 월드 앨범은 지금 들어보세요. 넥스트. 그러니까 그 나라라 병아니 앨범은 약간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드리머라는 곡은 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돈 써서 만든 사운드가 아니라는데, 오, 드리머는 전 제일 좋아요. 사운드로 치면. 이지훈 기억자는 좀 조악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떨어진 사운드 아닌데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아웃레인지의 사운드는 죽인다. 그리고 보컬 톤이 메트리카 보컬 톤이고 영어 발음이 괜찮아요. 일본 애들 영어 발음 솔직히 좀 아닌데. 근데 너무 극단적이야. 바우하우나 아웃레인처럼 완전 버터가 있는 반면에 진짜 아닌 애들 있고. 코코맨 나고요. 정말. 피스 오브 애드라고 요게 여성 뭐 밴드 그런 건데 여기에 있는 멤버가 자대 음악을 작곡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황순상이라는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야 알면 댓글 좀 달아봐라. 야 뭐 하고 사냐. 아 진짜 맥주 한잔 하자 진짜. 아씨 BP도 모르고 핸드폰 모르니까. 바보 나오고요. 히데 나옵니다. 히데를 단순하게 그냥 뭐 그런 스타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음악성은 제가 모르죠. 제가 음악 전공이 아니고. 하지만 제 느낌에서 옥수수하고 되게 다방면에 재주가 있는 기타리스트였다. 정말 유니크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기타리스트는 이런 뮤지션은 없지 않았나 할 정도로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정말 유니크한 사람이었어요. 1집은 좀 약간 그 당시 유행되는 사운드였지만 2집에서는 그러니까 1집은 기타가 좀 날카롭다면 딱딱했다면 2집부터 약간 버텨버린 느낌이야. 약간 톤이 두꺼워졌다고. 얇고 창창창 했는데 2집은 톤이 두꺼워졌어요. 되게 풍성해졌죠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진짜 이건 들어볼만 해요. 노래도 되게 좋고. 여기에 플레임이라는 노래도 있고 뷰티 스투피라는 노래 미저리도 있는데, 하여간 이 앨범은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제가 나중에 음악을 하면 얘네처럼 해야지 라고 했던 더 매드캐슈 마켓인데, 얘네는 원래 이게 베스트 앨범이고 그동안 했던 어떤 앨범을 리레코딩 한 거고요. 포플러그라고 있어요. 포플러그라는 앨범이 정식 앨범인데 거기가 죽여요. 그게 이게 이거는 솔직히 좀 돈을 바른 거라 사운드가 유연하긴 하지만 정말 매드캡슐의 사운드를 원하시면 포플러그를 추천합니다. 단단해. 약간 지저분하고 약간 언더 느낌인데 포플러그는 광기가 있어요. 아 좋아 좋아. 애들이 막 파릇파릇하고 젊어. 이거는 약간 선배 느낌이야. 그러니까 포플로그전 이전에 막 하이사이드 또 앨범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언더 성향이고 포플로그가 정점이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완전 해외용이고 포플로그가 개인적으로는 매드캡슐의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슈퍼정키몽키 엄청 귀여워요. 근데 사운드도 괜찮고 근데 약간 약해요. 여자라서 약하기보다 뭐 음악적 성향일 수도 있죠.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사실 지금 보면은 일본 관련된 기사 좀 몇 줄 있고 물론 이 기사를 쓰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약간 블로그 한 포스팅 한 15개 모은 느낌이겠지. 블로그 대단한 거야 요즘에. 뭐 그런 느낌이 하지만 이런 앨범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아쉬웠던 거는 지금에서 이제 조금 더 알고부터 이제 보이라든가 약간 뭐 비주얼계라면 벅틱이라든가 그런 밴드가 없었던 게 좀 아쉽고요. 그 전에 뭐 유니콘이 되게 많아요 일본 밴드들이. 그리고 락에 좀 그러니까 약간 언더 계열이나 락에만 너무 일본 락이긴 하지만 약간 대중적인 락에 있어서는 약간 없지 않나. 그래도 뭐 이 당시에서만큼은 야 일본 음악을 한뮤직에서 이렇게 집중도가 달아주다니. 그래서 되게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그런 1990년 2월이었습니다. 뭐 후반에는 그 앨범 리뷰가 나오고요. 앨범 리뷰라기보다 앨범을 사라는 거죠. 앨범 광고들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술독이도 보이고요. 이 당시에 근데 약간 전체적 음악이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덕질하던 음악 때랑은 좀 다르죠. 음악적 경향들이 제가 덕질할 때는 락 계열이어서 그쪽에 많이 편중되었으면 이 당시에는 좀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해외 앨범 리뷰라고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발매가 안 된 앨범들을 이렇게 리뷰해 주는 것도 한뮤직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확실히 좀 더 그 깊다? 지구촌 영상음악보다 전부 그건 아니고 약간 덕질이다. 덕후들이다. 지구촌 영상음악보다는 한뮤직은 좀 지금 얘기하면 덕후들이 많다. 덕후들의 잡지였다. 뭐 그렇게 합니다. 블랙신들은 인천고요. 매직스타. 여기 나오네요. 이때는 XF의 루나씨, 글레이, 글로버, 벅티, 자드, 아모로나미 못하네요. 비즈, 페니실린, 라켄시, 미스터칠드런, 딥, 옐로우 몽키즈, 유키, 노리코 사카이, 주디 앤 메리, V6, 표지는 요시키. 가면은 일본 싱글에도 쫙 있고요. 싱글 앨범들. 그다음에 그 앨범들 벽에 쫙 진열되어 있고 사진들 쫙 있었고. 그리고 웃긴 게 이제 보따리 장사들 가져온 건데 다 유즈드, 그러니까 중고 앨범이에요. 싱글들은 중고 앨범 반 섞여 있었고 진짜 신규 앨범 다 섞여 있어가지고 중고 앨범이 한 만 원대였고 신규가 뭐 싱글 앨범은 또 컴플리트라고 해서 두 곡 정도 들어있었거든요. 요만한 거 옛날에 미니 CD 1번은 그리고 앨범은 그래서 그게 한 15,000원 했었고 만 원대 정도 기억나고 1번 풀 앨범 신규 앨범은 한 3만 원대로 기억이 납니다. 인스트루먼트 사운드트랙이 될까 정말 지구촌 영상에서 못 보는 기사들 애시드 재즈 싸구려 시대 이런 기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지 한뮤직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설문도 많고 파트 그러니까 비비킹에 대한 걸 누가 닉스라든가 마이셰로나의 닉스 킹스 닉스 킹크스 뭐야 이거 어쨌건 마이셰로나 얘네들 밴드 바이오그래피 같은 거를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락앤롤 클럽 락커 아 그 정도 있었네요. 이건 다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세대에 저는 신림동의 메탈리카 다녔습니다. 락 복고 전문학원 없어. 더프메이크 이건 있고요. 뮤직파크에서 이렇게 세화 합주실 그리고 미스피치의 바이오그래피 알고 싶은 너바나의 히든트레 그래서 질문 Q&A 있고요. 독독방 앰프 팝니다. 뮤비도 팝니다. 라이브에 구해 팬클럽 펄잼 동호회에서 첫 영상회와 함께 동호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모집합니다 라는 게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1997년 2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 신촌 락플러스 입장료 음료수에 4,000원 식사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단 도시락은 안 돼. 펄잼의 96년 9월 뉴욕 라이브 언플러그드 다 거기서 틀어주는 거죠. 유로 아이돌 뮤직쇼 멤버고함이 최고였어요. 야 살짝 설렜지. 연락을 해볼까? 저는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루나씨 카피밴드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한뮤직에서 봐가지고 보기 좋게 떨어졌죠. 제가 봤을 땐 노래는 괜찮은데 약간 체중 외모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가. 걔네들은 막 락고 한다는 건 내가 봤을 때 걔도 장난 아니었어. 걔도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 씨. 그때 제가 루나 씨 노래 인사일런스하고 막 뭐 불렀더라. 스톰 부르고 막 해서 잘 부른다고 또 하나 해보자고 빌리브도 불러보고 로지오도 불러보고 가사는 틀려도 돼요. 그러면서 했는데 연락이 안 와. 씨. 지들은 뭐 잘생겼나. 어쨌건 아 아픈 기억이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도와주세요. 판테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대에 대한 브로마이드가 한 장도 없습니다. 이 이후에 90년도 후반쯤에 동네 학교 앞에 보면 큰 브로마이드를 코팅해서 파는 아저씨들이 온 적이 있어요. GMV는 없는데 한뮤지에 이렇게 그림으로 엽서 대잔치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편집자가 독자 편집 후기 조성진 이분 뭐 하시나. 자 정리 넘치는 작은 거에 믹서기도 있나 봐. 마지막은 짠스포츠
오늘 저와 함께 솔직히 이게 저작권법에 걸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용 소개하지 않았어요. 한뮤직도 이제 없어지고 절판되고 너무 아쉬워요. 한뮤직이 진짜 오래된 팬으로서. 하여간 한 또 몇 년 전에 한뮤직을 복각한다는 얘기를 제 블로그에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는데 다시 뭐 다시 한뮤직이 어떻게 그 프로젝트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미리 말해주지만 이게 뭐 저작권법에 걸리면 위배되거나 뭔가 이쪽에 저작권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동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뮤직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 얼마나 힘들게 만든 잡지입니까? 거의 책이죠. 저에게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뮤직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영상을 제 추억을 공유하고자 만든 거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어쨌건 97년도 2월입니다. 아, 97년도 2월이면 진짜 대학교 딱 들어가기 전에요. 고3 때와 대학교 1학년 때 중간 단계. 애매한 단계죠.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오늘 좀 이렇게 잡지 몇 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 집착형 인간이긴 한데 그걸 좀 이제 안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기분 때문에 옛날 물건을 잘 못 버려요. 그 당시에 너무 추억이 소중해서. 하지만 조만간 집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한뮤직이 좀 몇십 권 있어요. 절대로 안 사겠지만 원하시면 제가 뭐 드릴 위한 그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집 정리할 때 그 제가 이제 목록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집은 공동이에요. 직접 오셔야 돼요. 예, 어쨌건 X세대 예, 거의 마지막 이제 밀레니엄을 앞둔 97년도의 한뮤직이었습니다. 아, 시대 그립네요. 예, 시대 그려요. 지금까지 복피디였습니다.